네, 감사합니다. 알았어. 원래 약속이 다돼 있어요. 네, 제가 누군지 아시죠? 문제. 누구예요? 옷 바꿔 입었는데 아시겠어요?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가수로서 활동을 하는데 MC를 이곳에서 우리 회장님이 너무 잘 보신다고 다음에 또 초대를 해주신다고 그래서 네, 다음 노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. 조금 슬픈 곡입니다. 그렇지만 여러분 들어주실 거죠? 네, 님이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느라 힘이 없네.
그쵸? 이렇게 신나는 날 또 슬픈 노래 들으니까 조금 그래도 좀 새롭죠? 네, 감사합니다. 저는 대죽겠습니다. 지금 햇빛 전 내리쬐죠. 빵긋빵긋 웃어야죠. 노래해야죠. 자, 이진아가 가수인데요. 어떤 노래를 부르는 가수냐면 내가 남자 라면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.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뭐라고요? 남자 라면. 그치, 내가 남자라면. 너무 그 라면을 출시를 할까봐요. 내가 남자라면, 내가 여자라면, 우리라면 이렇게 괜찮죠? 그럼 공장을 하나 차리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? 그럼 이진아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가야겠죠? 네. 자, 이번에는 제 노래 한번 들어주시겠어요? 네, 내가 남자라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 같은 것 없어도 나 해놓은 것 없어도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. 나 지금껏 살아온 내 형편없는 인생은 가수들이 자기 노래 하고 나면 반응이 궁금해요. 노래 괜찮아요? 감사합니다. 네, 내가 남자라면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. 그리고 또 이 집에서는 당신 덕에 살아요.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양평에서 만나요로 제가 작사 작곡을 해서 양평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답니다. 네, 자, 노래가 좋으면 뭐가 나오는데? 그치!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요? 놀 준비 되셨나요? 네, 알겠습니다. 진또배기 가도록 하겠습니다.
dea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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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ar. 엄청 마을 허기에 서서 마을의 편안함을 기원하는 진또배기. 감사합니다. 한 번 더 말해봐요. 뭐라고?